기대해봤자 못 보낼 것이다. 180도 꺾었습니다. 아, 나 진짜 베트남 왔구나. 이야, 이런 데도 와보는구나. 어디 가서 제가 베트남 여행 한 번 갔다 온 사람인데 님빈 가봤니?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. 네. 볼거리는 많았죠. 동굴. 아무것도 안 보여. 3,500원밖에 안 돼. 3,500원? 예. 그걸 망고수들만 먹는다. 중간에 배불리 먹는 거 빼고는 딱히 이렇게 제대로 먹은 한 끼가 없는 것 같아서. 저는 문세윤의 실패 시리즈가 숙소까지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여기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. 너무 쾌적하고 별채로 이렇게 따박따박 돼 있는 것도 너무 좋고. 구유신이라고. 구유신. 예. 구유신을 줄여서 우리는 궁신. 사실은 그 점수를 바라진 않았어요.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런 뭐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. 이 궁신 미션은 이 처음 하는 세훈 씨에게 굉장히 힘든 미션이에요. 하는 게 버거워 보이더라고. 사실 뭐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 알았지만 절친을 위한 특별 뭐 이벤트가 없었다는 게. 잘 어울리시네. 오. 짜잔. 그걸 보고 나니까 나도 뭐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내심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없어서 마지막까지 없어서 그 여유가 많이 없었구나 하는데 한켠에 서운한 게 좀 있었고요. 감사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.